절밥이에요. 오늘은 닭고기 요리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좋아하는 닭고기 닭다리 덮밥이랑 그리고 엄마랑 아빠가 좋아하는 약간 매콤한 간장 닭조림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닭고기를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여기다가 청주를 좀 부어서 재워줄게요. 잡내를 없애기 위해서 재료 준비하는 동안 부어줄게요. 이 부어주시고 이것도 닭다리만 있는 것도 지금 엽지개가 너무 짖고 있어요. 저녁때인데 가족들이 강아지를 혼자 두고 나갔나봐요. 고기를 올려주세요. 많이 크니까 조심하세요. 버섯이랑 양파 먼저 양치고 양념을 넣고 아까 썰어놓은 양파랑 버섯도 다 넣은 상태에서 계속 이제 졸여주는 거예요. 익었으니까 익고 이제 색깔도 다 익혀졌어요. 그래서 뿌릴게요. 마지막에 이걸 넣어주시고 섞어주세요. 먹어볼까? 하나도 안 맵게 됐어. 엄마가 조금 매콤하게 하려고 했는데. 숟가락으로 먹을까? 엄마 줄게. 응, 나 이거. 여기 고기랑 같이.